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경기 아트온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NFT, 즉 대체불가 토큰 기술을 적용해 도내 예술인들의 공연 영상을 경기 아트온에 등록해서 예술인에게 공정한 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세종문화회관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 천원의 행복공연을 올해부터는 안방에서도 볼 수 있게 됩니다. 세종문화회관은 국악, 클래식, 무용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천원에 관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천원의 행복공연을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에 네이버 TV를 통해 무료로 중계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박물관은 울산 역사와 관련한 문헌을 비롯해 명품 미술품이나 공예품, 주요 문화재 등을 대상으로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2022년도 유물 공개 구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자격은 개인 소장자와 문화재 매매업자며 도굴품이나 도난품 등 불법 유물은 구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